8071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. 종목은 포스코홀딩스, 매수가가 58만 원에 비중 30%. 제가 산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포스코홀딩스 갭상승을 했고 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52만 2천원으로 19%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. 자,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이 좀 적합할까요? 일단 최근에 포스코 그 그룹 종목분들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. 다행히 격주 4일제 등으로 임난협이 지금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래도 한풀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같은 날 또 초코바 물량까지 같이 함께 들어와주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추가 반등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55만 원 구간대가 지금 매물벽이 가장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 보시는 게 좋거든요.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감이 있는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. 고점 이제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55만 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한번 털어보시고요. 55만 원 구간대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금 이제 본전 부근 이상까지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비중만 좀 축소하신 상태에서 나머지 잔량 움직임을 보시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올해 저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전략 매도는 아니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그 비중으로 새로운 주도 섹터군으로 종목 갈아타기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도 빠르게 저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세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전략 잘 참고해보셔서 또 수익 전환 전략으로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.